전쟁이 시작됐구나. 아, 근데 너무 뻔해요. 그냥 제가 이기려고 나온 거예요. 올라가서 목을 따서 와야겠다. 흑수저의 반란을 보여주겠다. 계급을 증명할 것인가? 내가 질 것 같아? 계급을 넘어설 것인가? 한 번만 제껴보자. 백인의 치열한 요리 계급 전쟁에서 단 하나의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가니? I was so mad. 끝났구나, 저 부인대는. 그 자리 제 거거든요.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 저는 다른 셰프님들이랑 다르게 전체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오픈하면 항상 만석이었던 것 같아요, 가게들은. 네, 핫하죠. 제철 재료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술집이고요. 아, 이것 때문에 얘가 이 타이틀을 달았구나 라는 것만 알리고 오자. 야키토리 왕입니다. 그 일본식 꼬치구이 야키토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야키토리를 해서도 이게 요리사로서 잘 인정받을 수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 짜장면 시키신 분! 서울 경복궁역 서촌에서 식당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찰가방 요리사입니다. 어이구, 밥먹을 입고 나오셨네. 이모카세 1호입니다. 술안주를요, 그날그날 제철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영동에서 진짜 오로지 이제 장작으로만 구워내는 이제 통닭을 팔고 있고요. 초등학교 조리사 급식대가입니다. 요리 경력 16년 고기 깡패입니다. 50억 초밥왕입니다. 300억 반찬 CEO입니다. 요리 경력 24년 일식 타짜입니다. 다양한 분야가 계시잖아요. 양식, 한식, 중식, 제과제 빵, 뭐 일식도 계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남극의 셰프. 정말 특이한 이적들 많으시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못 알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아는 분들 중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또 스무 명 안 오셨네. 오, 왜? 왜? 그러네? 에이스는 나중에 나오는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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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씨, 뭐야, 이거? 뱀! 오, 재밌겠다. 와. 준우 형을 이겨라, 이런 거. 그거 아니야. 나 긴장되는 거 같아. 소름 돋아. 참가자예요? 모르겠어요. 20인의 또 다른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백인의 요리사가 모두 모였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저기 중식 셰프님. 맞아요. 말도 안 돼, 진짜 너무했죠. 최현성, 정계선 셰프, 박진우 오세요. 야, 대가분들이시네. 80인의 흑수저와 20인의 백수저 두 계급은 지금부터 치열한 요리 계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붙는다고?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겨뤄볼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생존 게임이다. 아, 비벼볼 만하다. 아, 이거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아, 진짜 너무하네.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겠다는 거야? 진짜 계급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플라시로.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